쇼콜라! 소우와의 괴롭힘에 고통스러워하는 악인들이 뭔가 계획을 하는데 한편 과거 복면을 쓰고 나타났던 이의 정체를 추리해 봅니다. 교교가 찾아와 야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자 의심을 하는 소우와. 즐거운 분위기가 한창인 그때 술병과 함께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악인국을 떠나 입고 다닐 옷들과 금을 준비해준 악인들. 일어나 바로 떠나려는 소우아에게 막상 보내려니 걱정이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봅니다. 소우아가 다신 돌아오지 않길 바라는 악인들. 태어나 처음으로 악인국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소우아. 무궁 연습을 하는 화무결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연성공주. 조구구, 我们有一个月没见了吧? 他以前也这么说过. 강풍과 똑 닮은 화무결을 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是小公主啊, 我们有一个月没见了吧? 대궁주를 5년이나 만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데 是惹他生气,所以才有意不见我. 你没有做错什么? 你长大了，太想他了。你大姑姑说今日想见你，你跟我去见他。 5년 만에 대궁주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무림 지존이며 절세 미인이지만 냉혈한 이화궁의 대궁주 요월. 화무결을 강풍이라 잠시 착각하는데. 无缺见过大姑，不要再上前了。五年没见，你的移花接玉练得怎么样了？无缺日夜修炼，已经可以做到收放自如了。你可以离开移花宫。 강소월을 이화궁의 원수라며 죽여야 한다고 수년간 교육시킨 유월. 必须杀之。江小鱼已现身江湖，你今日就下山去吧。无缺谨记大姑姑之命。 나가는 화무결을 보며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바늘로 자해를 하는데 말리는 동생의 뺨을 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 无缺竟跟他长得一模一样，我只要看他一眼。 과거 큰 부상을 입은 강풍을 살리기 위해 10년의 공력을 쏟아부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주며 첫눈에 반한 강풍에게 결혼을 제안했지만 핑계를 대며 혼인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그런 그의 말을 믿었으나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인사도 없이 월노와 도망간 강풍에게 애증을 품고 있는 요월공주. 你还放不下，都已经十八年了。 18년 전 그날 쌍둥이 형제를 죽이려는 유월을 막은 연성. 你敢拦我？我只是想到了一个比杀死他们更好的办法。 쌍둥이 형제를 살리기 위해 가짜 복수 시나리오를 유월에게 읊어주는데. 将替父母报仇，他便知道复仇的对象就是移花宫。他们不会知道，他们本是亲兄弟，兄弟就变成了仇人。也对呀。 강소월을 찾으러 가는 길에 나타난 강도 무리들.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책으로만 세상을 경험한 순진한 화무결이 산적들을 용서해 줍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중 한 과부가 폭행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 시동생인 저 남자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매일 도박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안 물건을 가져가고 있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객잔에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여자의 객잔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那太好了，公子，来，公子请坐。 식사 준비를 요청받고 차를 먼저 가져온 과부가 객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음식을 가져온 여자가 왜 같이 먹지 않는지 묻는데 富贵人家就是规矩多出门在外哪有那么多规矩坐吧尝尝大嫂的手艺是要不大嫂也留下来一起吃吧哎呦这可使不得你们先吃啊哎多喝汤多喝汤 잠시 후 몰래 엿듣는 과부 수상한데 出来吧出来吧 여자의 정체는 사기꾼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편까지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숨죽이며 아내 상황을 살펴 들어가 보는데 마취하게 취해 완전히 뻗어 있는 세 사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그 순간 아무렇지 않은 세 사람을 보고 당황합니다. 시녀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막더니 문 밖을 살피고는 과부를 수상쩍어 합니다. 何以见得？何双，他管那泼皮叫什么？孩子他六叔，可是我们来了一个多时辰了，并没有看到他家里有孩子。刚才我是故意试探他，让他留下来一起吃。我怀疑这饭菜和鸡汤里被人动了手脚。我好心好意救你，你为何要害我？ 전부 저들이 시킨 일이라며 억울해하는데. 走啊！寡妇，你。 잠시 후 사라진 과부. 公子，你看，公子，你又被他骗了。这女子应该才是主谋，而且还会武功。 我已经饶了你性命，你为何还要偷东西？都是你的狐太好了，我还从来没有见过这么好的运呢。为了一把狐，你就要害死我？把东西交出来。 잠시 후 갑자기 돌변에 독가루를 뿌리며 공격해보지만 이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화초처럼 자란 화무결은 이런 상황들이 아직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악인국을 떠나온 강수원은 잔뜩 신이 났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성들의 목소리. 那人是谁啊？不知道。你是汉人？大概是吧。我的名字用汉话来说叫做桃花。我叫小鱼儿。 마침 내일이 장날이라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라는데. 我会为你准备酒肉，跟我来吧。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가 한창입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랐는데 혼자 김치국을 마시던 중 떠오른 악인들의 충고. 我要请你信女人呐。对于这个女人呐，打打哈哈就行了。伯伯、叔叔、姑姑总不能都骗我吧？我还是买匹马，赶紧赶路吧。 바로 장으로가 말의 가격을 물어보는데 190两银子。这价钱不对，这匹马就得值380两。不过我这身上呢可没有银子，就拿金子来结算吧。 그 시각 소우아를 찾아온 도아. 在这种地方，这位公子倒是鹤立鸡群。흰옷을 입은 이와 친해지고 싶어 얼쩡거리다가 친한 척하는 소우아를 무시합니다. 아까 산 말 가격은 사기당한 거라며 얘기하는데 머리에 꽂힌 비녀처럼 소우아에게 꽂히게 됩니다. 소우아에게 사기를 친 상인들이 찾아오는데 什么叫做上当就是占便宜你看
여러 물건들을 이것저것 구경하라며 보여줍니다. 가격을 상의해서 알려주라고 한 뒤 기다리는데 물건값을 한 냥만 내겠다고 하는 소호아에게 말도 안 된다며 황당해하고 잠시 후 소호아를 사기꾼이라고 몰아가며 다시 물건을 돌려달라고 위협하는데 상인들을 때려 눕힌 후 자리를 떠나 구입한 물건들을 살펴보더니 이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악인들이 챙겨준 금자까지 다 버립니다. 한편 뒤에서 이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자신의 무공을 전수받으라며 얘기하지만 결국 이긴 사람이 사부를 하고 진 사람이 제자를 하기로 한 뒤 겨루기 시작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각 무장을 한 도적대들이 마을을 점령합니다. 한편 아직 겨루고 있는 두 사람. 일곱 걸음을 걸으면 일곱 개의 구멍으로 피가 흘러내려 죽는다며 협박을 하는데 당당히 걸어가나 싶더니 소호아에게 마을 사람들을 구해달라며 부탁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다는 소호아에게 실망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지만 비웃는 도적대들. 어떤 물건 때문에 철심란을 찾아온 듯한데 곧이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며 얘기하던 중 새로 나타난 삼형제들. 이들도 물건을 노리는데 위험에 처한 그 순간 쎄 보이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도망가는 이들을 채찍으로 혼내주는 모용구. 알고 보니 그동안 모용구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던 철심란. 모용구 또한 물건을 요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노리는 철심란의 물건에 욕심이 생긴 소호아가 물건을 지키기 위해 나서기로 마음을 먹는데